안녕하십니까. 설태생활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링컨 시티까지 자동차로 한 7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링컨 시티까지 101 도로를 타면서 바닷가 구경해 가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부근이랑 물안개가 살짝 끼어 있습니다. 뭐 운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바닷가에 오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아침에는 물안개가 항상 끼어 있는 날이 많아서 바닷가 절경을 구경하시면서 즐기시려고 한다면 이 바닷가 쪽으로 드라이브하는 시간을 아침 11시 이후로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그 바닷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 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일본 도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도로 상황이고, 또 오레곤에 가까이 오면서부터 도로 양쪽에 숲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매번 오레곤 쪽을 여행할 때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울창한 숲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또 중간중간에는 자연적인 화재로 인해서 불타서 소실된 지역도 있지만, 그런 지역 역시도 또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자연의 섭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오레곤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구역상 완전히 오레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다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물안개가 살짝 끼어있는 상태인데, 운전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뷰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기대 없이 잠깐 들어왔는데 정말 멋있는 절경입니다. 아침이라 물안개가 살짝 끼어 있어서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정말 멋있는 절경입니다. 원호를 타고 오레곤 코스트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작은 바닷가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은 지금 저 앞에 지나가고 있는 다리처럼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교각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건재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세 번째 지금 방문을 한 곳인데요.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레곤 여행하실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사는 모터 바이크를 타고 사막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는 한 20명쯤 타는 그 대형 바이크를 타고 즐겼는데 오늘은 4명만 탈 수 있는 작은 모터 바이크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 스피드를 더 느끼고 싶다면 작은 차를 타야 한다고 해서 이 작은 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할 건데 이 11만점 체험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레곤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려서 체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다사자동굴 시라이언 케이브입니다. 이것도 제가 세 번째 방문한 곳인데요. 올 때마다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는 여행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예,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게 되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거리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약간 바다 향이라고 할까요? 바다 향과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냄새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역할 정도의 그런 냄새는 아니고 그 바다 사자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bouncing, running from the dark clouds and hard rain. I miss you, your colors. I feel like I'm going under, coasting on a riptide, thinking about your love every day and night. I can't sleep when you're gone.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네, 오늘 링컨 씨의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모텔은 여기가 그래도 가장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룻밤 보내고 내일 포 쪽으로 가서 폭포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타쿠마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